서울 강남구의 한 사찰에 세워진 10층 건물 높이의 대형 불상입니다. 당초 허가된 면적보다 두 배 넘게 크게 만들어지면서 인근 공원 부지까지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은 과태료만 부과할 뿐 2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현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사찰. 건물 뒤편에 앉아 있는 거대한 불상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15년 9월 완공된 높이 24m짜리 약사열의 대불로 제작비 120억 원에 청동 100여 톤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건립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남구청은 78제곱미터에만 구조물 허가를 내줬는데 공사 과정에서 205제곱미터까지 면적이 두 배 이상 커진 겁니다. 더구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자연공원 지정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연꽃 모양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 불상이 제대로 멋있게 모양이 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허가된 응급보다도 127제곱미터가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겼지만 2년 전 완공식을 가졌고 당시 여야 당대표들과 서울시장,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구청은 매년 1천만 원 정도의 철거 이행 강제금을 물리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적이 아니면은 그냥 뭐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으니까 끝까지는 거예요, 끝까지. 허가보다 면적은 2.6배로 늘고 높이도 5.4m 더 올라가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은 이제 벗어나고 그래도 뭐 안전 문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뭐 발생한다고 봐야 돼. 생존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고 보죠. 그래야 그거는 생존성이도 맞고. 사찰 측은 조사를 통해 안전 문제는 없으며 1년에 1천만 원 정도인 이행 강제금을 끝까지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